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신형 그랜저에서는 기본 트림부터 제공된다고 알려들었어요. 계약 K8은 중간 트림에서 110만원에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해야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 에어백의 개수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신형 그랜저는 총 10개의 에어백이 제공됩니다. 특히 충돌 사고 시에 중요한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되었는데요. 안전은 과면, 과할수록 좋은 것이겠죠. 세 번째는 K8에는 없고요. K9에 있었던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신형 그랜저에 넣다니 현대가 그랜저를 제네시스급으로 만든 것 같다고 알려들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신차처럼 유지할 수 있는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스티어링 휠, 제어장치, 계기판, 내비게이션, 심지어는 빌트인 캠까지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OTA 기능을 통해서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정도라면 거의 뭐 전기차 수준의 OTA 기능이 제공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CCNC로 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 콕핏 시스템입니다. 계기판과 내비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형 디스플레이에서 일체감 있는 그래픽과 콘텐츠를 제공해야 운전 중에 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기능의 핵심이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신형 그랜저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경된 것이죠. 여섯 번째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인 CCNC 적용으로 인해서 12.3인치의 계기판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12.3인치가 기본 트림부터 제공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신차를 뽑고 카센터나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가장 많이 작업하는 것이 애프터 블로우 기능인데요. 에어컨을 사용한 후에 발생한 응축수를 바람으로 건조해주면 곰팡이가 억제되죠. 별것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신형 그랜저부터는 기본으로 제공하네요. 여덟 번째는 조용한 실내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가 윈도에서 넘어오는 소음인데요. 신형 그랜저는 기본 트림부터 전면, 1열 측면, 2열 측면 모두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로드 노이즈를 줄여주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입니다. 유리를 통해서 넘어오는 소음은 이중 접합 유리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노면을 통해서 유입되는 소음과 차량 내에서 발생되는 소음들이 있죠. 뭐 엔진 소음도 그렇고요. 각종 진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도 있는데 소음과 반대가 되는 위상을 통해서 줄여주는 기술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 현대차에서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 기능인데요. 주행 상황에 연동되어서 다양한 색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죠. 시동을 켜면 블루,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하는 경우 그린 색상으로 보여주는데 드라이빙 모드에서는 레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옐로우 색상으로 점등이 되면서 시각적으로 전기차 같은 새로운 느낌까지 받을 수 있네요. 11번째는 지문 인증 시스템입니다. 차량 내에서 간편 결제를 하거나 발레 모드 시에 지문으로 인증할 수 있죠. 특히 이 기능을 통해서 시동과 주행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12번째는 분리형 공조기 컨트롤인데요. 풀터치 조작이 가능한 공조기 컨트롤의 사이즈는 무려 10.25인치로 제가 직접 보니 광활한 느낌이었어요. 풀터치 방식이라서 좀 너무 산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직접 보니 예상보다 UI가 잘 되어 있었고요. 햅틱 반응과 색상을 통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자주 사용하는 공조기와 미디어 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직관적으로 빠르게 조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13번째는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인데요. 2열 등받이 시트의 기능을 일반 차량보다 8도 정도 더 눕힐 수 있는데 최대 35도까지 눕혀지는 기능이죠. 현대차 그룹에서 만든 차량 중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제외한다면 가장 안락한 2열 시트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직접 앉아보니 단지 넓어서 편한 것이 아닌 안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안락한 헤드레스트 쿠션과 허리를 포근하게 잡아주는 디자인,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를 넓게 잡아주는 좌판의 길이까지 개선되면서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꼭 앉아보세요. 다만 헤드룸이 좀 낮은 편이라서 키가 크신 분들이라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14번째 기능은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인데요. 2열 탑승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도어 커튼은 사용해보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여기에 근사함을 더한 전동식 도어 커튼은 작동할 때마다 내가 고급 차량을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열의 활용도가 높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15번째 기능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프리뷰의 뜻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면의 도로 상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전자제어 서스펜션보다 상위 개념의 서스펜션입니다. 기아 K8에는 없고 플래그십 K9과 제네시스 차량에서 먼저 적용된 이 기능이 신형 그랜저에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적용하는 이모션 기능이 더해진다면 신형 그랜저는 확실히 다른 승차감을 제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16번째는 빌트인 캠2인데요. 순정 중에서 꼭 선택하면 안 되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빌트인 캠이었는데 드디어 빌트인 캠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HD 화질은 90만 화소인데요. QHD로 개선이 되면서 4배나 개선이 되면서 360만 화소가 되었죠.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는 당연하고요. 야간 화질까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지적이 많았던 음성 녹음까지 추가로 적용되고요. 외장 메모리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17번째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셨다면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모션 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되면서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연비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연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고성능이라는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신다면 주행의 즐거움과 승차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높은 연비까지 얻을 수 있겠죠. 속도 방지턱을 통과하거나 가속 시에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바로 이모션 컴포트 기능이고요. 이모션 다이내믹 기능은 전기 모터를 통해서 브레이크, 변속, 구동 토크를 제어해서 타이어의 접지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결국 운동 성능이 개선되는 기능이죠. 8번째 기술은 감성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클래식 패드의 가니쉬에는 실제 리얼 우드가 적용되었습니다. K8은 우드 그레인으로 필름을 입힌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시승 영상에서 좀 가우뚱했어요. 이거 실제 리얼 우드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기능 콘솔 쪽에도 리얼 우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성 품질을 높였네요. 19번째는 스웨이드 헤드레스트 쿠션입니다. 이건 소개하기에도 정말 별거 아닌데 2열 탑승자의 승차감을 포함한 감성 품질에 있어서는 크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정이 부담되신다면 외부에서 구입하셔도 좋고요. 2열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꼭 구비하세요. 고급차를 타는 느낌을 배가시켜줍니다. 마지막 20번째 기능은 고급 카메트죠.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요. 순정의 이 정도급의 카메트가 제공되다니 직접 보신다면 애프터마켓 제품보다 높은 퀄리티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K8에 기본 제공되지 않거나 기아 플래그십 차량인 K9에서 제공되는 20여가지의 기능 중에서 신형 그랜저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승기인데요. 시승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